다나와는 정말 이름이 반은 먹고도 가는 거예요. 다나와. 세상 모든 게 다나와. 가격 비교 사이트. 거기 가격 비교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나와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겁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나와 같은 이런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네이버가 되는 거죠. 반대로 네이버에 여러 가지의 매출 구조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매출 구조를 다나와라는 기업이 하고 있다는 그런 형태로 봐도 됩니다. 왜그 말씀을 좀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런 다나와에 대한 매출 구조를 조금 보면 결국에는 지금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대한 제휴 쇼핑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가격 비교, 네이버에서도 뭔가를 검색해서 가격 비교 뜨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제휴 쇼핑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얘가 매출이 21%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이런 광고 쇼핑에 대한 분야가 상당 부분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네이버 페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네이버 페이를. 똑같은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광고 사업. 광고 사업이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디스플레이 광고를 뜻하는 그게 이제 요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를 여기서 이제 판매하고 중개 수수료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제품 매출, 뭐, 직영을 통해서 컴퓨터, 용산이죠. 용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나와의 사이트에 이제 단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로 이루어져 있다. 뭐, 그렇게 먼저 보면 되는데, 그럼 이 다나와라는 기업이 지금 이렇게 주가적인 부분에서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이런 다나와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불황형 소비 패턴이라고 우리가 경기가 좋았을 때는 가격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거기에 스마트 컨슈머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 뭔가 한 개를 검색을 해서 사게 되고 뭔가 한개 가격 비교를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가격 비교에 대해서 상당 부분 메리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단어와 사이트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불황형 소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 될수 있겠죠.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작년 8월 달에, 8월 25일인가 그때 여의도에 다이소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의도가 그만큼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다이소가 지금 작년에 이제 진출을 처음으로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1,000원, 2,000원짜리를 팔아가지고도 불황형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장사가 되고 유지관리비를 낼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이런 다나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 자체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거고 또한 가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불황형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비교 사이트를 찾게 되는 트래픽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은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사이트는 좀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산업적인 흐름을 조금 판단해 봤을 때 우리 가장 먼저 2017년, 2016년도에 올랐던 것이 전자결제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PG 관련 업체들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올랐던 것이 홈쇼핑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올랐고 그리고 이제 올랐는 것이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만큼 꾸준하게 뭔가에 대해서 흐름 자체를 가지면서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산업적인 변화 안에 놓여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라고 보면 되고요. 주가 추이를 차트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본다면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상당 부분 고가 권역을 찍고, 어떻게, 이런 거는 상장이 고가에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건 다시 한번더 크게 올라올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밑에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인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급락을 하고 난 다음 여기서부터 한번 빵, 빵,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가 상당히 5,800은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 늘려가 보면, 자, 요렇게 이제 돌파를 안 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러면 선을 한 가지 좀 더 끄어본다면, 밑에서 이제 매집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게 한 5,300원대. 여기가 이제 저항이죠. 두꺼운 저항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요런 식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한번 쳐주고, 지지가 받는 게 보이시죠? 한 번만에 근데 지지는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요런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뺐다가, 한번 쳐주고, 요렇게 지지받고,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 가격이 이 5,800원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배는 얼마입니까? 그냥 11,000원 정도 되겠죠. 11,000원, 11,500원 정도 되고. 요런 자리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딱 걸리잖아요, 지금. 한번 치고, 그 다음 봉에서 지지를 또 받고, 그 다음 또 봉이 지지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 다음 얼마입니까? 22,000원이죠. 자, 보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요런 과정들. 힘싸움이죠. 11,300원 돌파하면 또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2만 원대까지. 22,000원. 이런 자리. 여기 위에는 꼭지인 거예요. 이게. 끊어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꼭지를 다지고, 여기 다시 한번 더 걸리고, 뽑아냈다가, 지금 다시 지지를 받는데, 요 지지는 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가 권역에서 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이런 자리가 600% 가깝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익 실현 물량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불황형 소비 패턴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반영은 긍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저가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조정 이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자체가 또 시장 자체가 조금은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지금 빠진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한 2만 원 밑으로 한 요런 자리까지 한 18,5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는 상당히 좋지 않은 판단이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